핫핑크 정은지! 서PD가 오니까 우리 네. 게스트분들 팔뚝이 바뀌네요. 아니, 여자 그룹에서 같이 멤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같이 생활하다 보면 또 안 맞는 것도 또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좀 그런 거 좀 뭐가 있나요? 이제 아침에 씻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명이 살아요? 저희가 6명. 6명. 네. 화장실 몇 개예요? 2개예요. 2개인데 여자들은 또 같이 샤워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특히 좀 제가 좀 샤워를 좀 오래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오래 제가 오래 하면은 뭐 진짜 한 2시간 잡을 때도 2시간. 그러니까 물을 계속 틀어 놓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막 뭐예요? 청소해요? 아침에 2시간 이렇게 이렇게 빌드가 하고 오래 살 때는 그렇게 하는데 목욕 탕에를 못 가니까 잘 못 가기가 좀 약간 불편하니까. 예, 네. 다른 친구들이 좀 언니가 그러게 불편하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언니가 이제 밖에서 예를 들면 약간 소피가 급하면 이제 소피. 처음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은지야 아직 멀었어? 막 이러면 아, 언니 이제 그 거의 끝나가요 이러다가 이제 점점 언니가 이제 게이지가 점점 차오르는 거죠. 은지야 나 얼마 안 남았어 은지야 이러면 이제 좀 괜히 눈치 보이고 나와가지고 씻고도 괜히 찝찝한 거 있잖아요. 여자들은 목욕탕 쓰고 나면 머리카락 같은 거 이렇게 안 치우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집에 있을 때 엄마한테 그걸로 되게 많이 혼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머리카락 막 어지러운 걸 되게 싫어하셔가지고 끝나면 이렇게 물 한번 뿌려가지고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착하네. 물 한번 뿌려가지고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물 한번 뿌려서 돌돌 말아가지고 야 나 무슨 찌개 끓이는 줄 알았어 국수 말듯이. 네, 진짜 그렇게 말아야 돼요. 맞아. 맞아. 여자들 한 번만 안 치면 이렇게 물이 차요. 네. 머리카락이 기니까. 맞아요. 좋으시겠어요. 빠질 머리면. 나도 머리 한번 빠져서 한번 돌돌 말아봤으면 좋겠어. 아, 명수 씨 진짜. 미안하네. 수채꾼형. 탈모 있는 사람으로서 좀 자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마음이 굉장히 좋네. 자, 나가세요. 아, 우리 은지 씨. 오, 안녕하세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혹시 했어요? 아, 멋지 않았어요. 예, 혹시 다음번에 위해서 아껴도 돼요? 아, 지금 다음번에 위해서. 다음번에 언제 찍어주세요? 또 언젠가를 위해서. 아, 저, 아 우리 또 저 정장 입고 오셨네요. 맨날 정장을 입으세요. 네, 저도. 아무래도 이렇게 또 상당히 일단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얼굴이 상기돼 있으십니다. 그걸 좀 약간 붉게, 약간 긴장한 상태에서 자신감 있게 들어오긴 했지만 오자마자 또 저를 보시죠. 일단 오자마자 용기를 내서 이걸 하고 이렇게 웃고 은지 잠깐 은지 씨 잠깐 보고 저를 이제 예 보기 시작하시는 거죠. 저 예.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네 외국계 M 보험회사 다니고 재무설계사 하고 있습니다. 오 재무. 아 직장인이시군요. 아니 예. 보니까 은지 씨도 지금 그 우리 평소에 아시나 봐요. 예, 저 또한 엄마보다 많이 보는. 아, 예. 아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또 휴게소에서. 아니 어떻게 휴게소에서. 그러니까 지방 공연 같은 거 가면 이제 같이 올라오니까 이게 휴게소에서 같은 데서 이제 마주치거든요. 공연 보고. 이게 사실 때 또 올라올 때도 같이 올라오시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스케줄이 거의 두 분 다 바쁘시겠어요. 같이. 아니 지금 보면은 노한규 씨는 또 대중교통 이용하시면은 미리 차 끊고 또 미리 가야 되고 두 분 다 저 본인 잠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공연도 가시는 거예요? 예, 직장을 제가 시간을 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평일에 공연을 가면 이제 주말에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네. 같이 다니시는 패미 있어요. 아, 또 있으세요. 패밀리가 있어요. 커뮤니티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장님처럼 이제 다니시는 아, 그럼 거기 몇 분 있습니까? 거기 역할을 하시고 그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지금 현재 179명 같이 타고 다니시는 분 한 몇 분 정도? 5명 다섯 명이 네. 아, 딱 승용차 다섯 명. 네, 그렇게 생겼죠.
본인 차로 다섯 분 그냥 같이 타시는 거예요? 네, 네. 아 사실 이런 거는 처음 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부산에 이제 공연 있으면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경비가 한 팬 여러분들 그렇게 다섯 분 가시면 어느 정도 드나요? 부산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 1인당? 어, 식사도 좀 기름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식사는 이제 각자 알아서 하고 기름이랑 이제 톨비 같은 경우는 그럼 휴게소 가서 다 따로 밥 먹어요? 계산만 따로 하고 밥은 같이 먹죠 당연히 다들 마스크 나는데 어, 노강규 씨 지금 제 질문에 에이 그러니 에이 이렇게 좀 이제 에이 씨 이랬어요. 아, 왜 그러셨는데요? 질문이 아니 그 각자 따로 먹냐고 물어보고 일행인데 누가 따로 먹겠어? 같이 안 먹는 적이 없어. 아니 근데 너무 평소 씨한테 아까 친구라고 그러시더니 아니 손님 쳐다도 못 보면서 난 언제 봐 친구가 너가잖아 제가 생각하면 한 번만 자기 이렇게 싸워. 그렇죠. 제가 생각해 주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내가 한 컷 더 나온다. 야 그리고 봉선 씨는 진짜 볼 때 똑바로 봐요 진짜. 예. 뚫어질 듯. 뚫어지게. 예. 아니 김준호 씨는 사실 그 주변 분들이 좀 부르는 별명이 있다면서요? 네, 제가 평소에는 이제 머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뭐 왕머리, 왕대갈 뭐 맨날 그런 별명이었는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좀 신체가 신체에 비해서 그래서 요새는 근데 주변 사람들 이제 에이핑크를 쫓아다니게 된 후부터 대갈핑크 대갈핑크 이름을 붙여가지고. 대갈핑크라고 부르면 귀엽다 근데 대갈핑크 진짜 근데 공연하다 보면 진짜 제일 먼저 보이잖아 나 왔다 여기가 써있네 오셨죠? 이러면 갔었어요 그냥 서있기만 해도 제 네. 키가 크고 머리 크고 맞아. 복장이 항상 정장이니까 네. 항상 먼저 알아봐 주더라고요 네. 아니 실제로 안 오면 되게 궁금하겠네요 찾게 되지 않아요? 이제 그냥 안 오면 어디 있지? 막 맨날 오던 분들은 그냥 눈에 익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아 근데 저 노광규 씨는 오늘 이제 이 이후로 데뷔하실 거예요 야, 리액션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좀 왜 이렇게 하더라고 인사 많이 하셨어요. 범균이보다도 리액션이 아까 한주한테 힘들어 죽겠네. 아 리액션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 우리 사실 저 이민우 씨도 어떤 일 뭐 하시는지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이 아무리 출근식 여러 가지는 네. 이렇게 좀 자유롭다 하더라도 우선 스케줄 그 같이 이렇게 이동하시고 하시려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지방에서 갔다 오면 거의 새벽 2시, 3시 이렇게 집에 가거든요. 그럼 보통 몇 시간 주무시나요? 보통 이렇게 3시간씩 이렇게 잠을 3시간씩 이렇게 잠을 자고 혹시 그렇다는 걸 직장 상사는 알고 계세요? 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겠죠. 잘 좀 봐주세요. 3시간 주무시고 저 남의 인생 설계해주고 본인 설계는 안 해요? 이게 설계인데요, 뭐 자기 설계.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야. 회사에서 조금씩 자기 낮에 자기도. 아. 사실 지금 이게 사실 사실 이민우 씨도 제일 궁금한 건 가족들 반응입니다. 주변 반응. 저는 이 노광규 씨도 그렇고 가족분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통영상 예. 좋은 소리는 못 드릴 거예요. 좋은 소리는 못 드릴 거예요. 요가규 씨 각오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게 한두 번이야. 뭐 이게 이해하시고 그러실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약간 본인의 일에도 지장을 준다면 이게 사실 쪽잠자고 그렇게 하면 통념상 이게 저희 예전에 후속곡으로 활동했던 곡인데 그러니까 천천히 너의 두 볼에 부피부 네 손 꼭 잡고 부피부 나만 보는 단지 그대 보면 난 룰루랄라 뭐 이런 곡이거든요 나가 보기에는 노광규 씨로 오늘 여기서 또 팬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또 은지 씨도 오. 아 이거는 방송에 나가야 되니까. 아 리액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게 안무까지 다 알아요. 저도. 네 저희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지방에 공연을 다니면 진짜 큰 소리로 응원하시면서 같이 동작을 해주세요. 이제 다 카페 분들이. 노노도 한번 불러줘봐요. 그럼 따라 할 거 아니에요. 아 네. 슬퍼하지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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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o oh no 내게 항상 빛이 되는 그때 손을 잡아요 이제 이제 기대 언제 우리 좋게 닥쳐오른 윤범이
힘찬 그 보이스로 너 이거를 이걸 들어야 힘이 나신다. 장장이 씨보다 제가 한 10분의 1 정도 목소리로. 그렇죠. 좁으니까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 저 가족분들 주위의 반응이 사실 어떨지. 일단 이런 특히 어머니 알고 계신가요? 아 저희 어머니는 모르십니다.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주 약하게 얼굴이. 갑자기 얼굴이 너무 밝아지셔가지고 방송이 나가도 모르실 겁니다. 왜? 관심이 없어요. 일찍 주무시니까. 아 TV가 없다니. TV가 없다니. 그렇게 반응이 그 아니 근데 이게 어머님이 일찍 주무셔서 못 봐더라도 네. 주변에 그렇지. 계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가족들이나 저희 누나는 알고 있어요. 일가친척들. 누나한테 욕 무작위 얻어먹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없어요. 누나가 뭐라고? 아 제가 미세이한테 뭐 해주는 게 없잖아요. 응원도 못해 뭐 해주는 게 없으니까 뭐 좀 해주고 싶어서 누나를 며칠을 쫄라서 도시락을 김밥을 싸달라고 했었어요. 김밥을. 그래서 우리 저기 미세이 갖다 주게. 야, 야, 누나한테 대놓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말았어요. 대신 해줬어요? 아 해주죠라니 제가 이제 청주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청주에서 올라오는 거. 새벽 3시에 시작해서 말아갖고 8시, 9시쯤에 이제 출발을 했죠. 미세이가 이제 그날 스케줄이 몇 시에 있었는데요? 인기가요가 산욱이 있었고 본방이 있었으니까. 사전 녹화. 일찍 출발해야 되는데. 네, 저 일찍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저 스태프분들한테 해서 전해달라 그럴까 하다가 그날이 이제 남자 없이 잘 살아 막방이어서 악수회가 있었어요. 악수회. 직접 주고 싶었어요. 직접. 그때 이제 저녁 6시 돼서. 아침에 말았는데 저녁 6시가 되면 다 식어서 맛이 없잖아요. 주면서도 미안했고. 근데 이제 저희 누나는 맛있게 잘 먹었냐 물어보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누나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너는 그 미세가 얼마나 좋길래. 뭐라고 이렇게 누나가? 예? 뭐라든가요 누나? 뭐라고 하냐고. 아, 미친놈이라 그랬죠. 꼭 방송에서 듣고 싶으셨어요. 예. 그거 다 알면서 이쪽을 방송에서 그 욕을 하게 만드세요 노광규 씨가. 아니 진짜 저를 주랑주랑하네요. 근데 제가 뭐 일 안 하고 뭐 이거에만 미쳐서 사는 것도 그렇지. 아니고 제가 할 걸 다 하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간다. 사실 오늘 나오신 이유도 세 분이 다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당당하니까. 네. 당당하죠. 청계소. 오늘 어떻게 내려가요? 좀 늦은 시간인데. 오늘 안 내려가죠. 어디 가세요? 내일 기가 가야죠. 그러면 오늘 어디서 주무세요? 아, 찜질방에서 다든지 어떻게든 다 처리를 하죠. 엄청 좋으시다. 오늘 안 내려가신대, 인기가. 되게 눈물 나게 드시네. 현우 씨는 어때요, 이제? 똑같은 질문인데. 이분은 어디 다니시면 눈에 확 띄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 분들, 친구, 회사. 어떻게 알아요? 제가 다 알리고 다녀요. 일부러. 그죠, 부모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사실 이제 어머니한테는 제일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아이돌 나와서 이제 체육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육상대회. 네, 육상대회. 아육돌. 있잖아요. 현장에 갔었는데 아육대. LPG가 개주에서 우승을 했어요. 예. 네. 맞아요. 우승을 하니까 바로 저희 팬을 바로 잡더라고요. 근데 저희 제가 2초 정도 나왔는데 야, 그때 하필이면 진짜 잘하셨어요. 대결. 자, 금메달을 땄어요.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명절 때 거의 이제 친척 애기들 조카들이 어리니까 아육대를 보잖아요. 저희 모든 친척이 우리 집에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아육대 보는데 아육대를 보고 있는데 제가 정면에 있잖아요. 너무 잘 태우니까. 네. 저는 괜찮은데 아버님이 너무 민망해하셔서. 못하시더라고요. 같이 다니실래요? 그럼요. 아, 왜냐면 우리 아들이 에이핑크 나은 씨 굉장히 팬이에요. 아, 휴대전화에 세상에 이놈이 내 사진 한 번도 안 올리고 나은이 사진 올린 거야. 그래갖고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엄마 사진 올린 것도 웃기잖아요. 엄마들은 사랑해줘야지. 이쪽 웃으면 이제 김밥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사시고 계세요. 에이핑크 매개해야 되니까. 예, 에이핑크 매개해야 되니까. 에이핑크 매개해야 그럼요. 잡채 싸시고. 한번 뭐 선생님께 한번 정말이니?
은하수에서 지구에서 온 별이 너니? 지나잖아 지금. 이야. 아저 너가 시도 이거는 좀 힘드셨나봐. 아 너무 심하네. 같은 삼촌팬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힘드셨나요? 은하에서 지구로 온 별이 너냐고. 야 근데 아 온몸이 지릿지릿.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이해가 돼요. 오늘 즐거웠어요. 일단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삼촌팬 여러분 당당해지세요. 아~ 좋았어요. 대한민국 경제 꼭 합격하세요. 네. 아 진짜 그 시험도 꼭 좀 합격하세요. 화이팅. 자 우리 저 진짜 얘기하신 대로 우리 삼촌팬 여러분 정말 더욱더 당당해지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KBS, KBS, KBS